다음 대학 유형 필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타 플러스 알파고 그때 알파는 바로 면접입니다. 필답은 지필고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괄합산이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일괄합산은 1단계 몇 배수를 뽑지 않고 바로 필답 80에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통보하는 겁니다. 반면에 1단계에서 필답 10배수를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요. 1단계에서 필답과 유사한 강의 수학 능력을 기준으로 역시 10배수, 그리고 1단계에서 필답 5배수를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봤었을 때 일괄합산 전형은 한 번에 필답을 보고 그리고 배수와 관계없이 그 필답 본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내는 부분이고요. 자, 1단계 수학과 영어 100%로 10배수를 무려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가가지고서 이 영어와 수학 필답고사 성적을 60%로 줄이고 면접을 40%, 그래서 면접 비중이 강화되어져 있는 고아 같은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인데 필답 대신에 강의 수강 능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직접 강의를 들려주고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시험을 봐서 평가하는 겁니다. 즉, 필답 형식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시험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2단계에서는 강의 평가 60, 면접 40, 면접 비중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1단계에서 필답 100%로 5배수하고 2단계에서 네, 면접 100%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필답 80에 면접 20%, 바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대 3년 특례 전형, 2020학년도에 신설되는 전형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바로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필답 80%에 면접 20%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영어 수학 필답으로 10배수를 모집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자 필답 60, 면접 40%로 뽑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인하대 의대 3년 특례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제출하는 거 학업 능력 입증 서류로서 실적 활동 기타 서류 받고 그리고 필답 수학의 범위는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하대 의대에서는 1차에서 필답 시험에 과목은 수학에 해당하는 그 범위와 영어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류는 PF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준다. 다음, 네, 강의 능력 평가, 바로 아주대 3년 특례 2명 모집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는 강의 수학 능력 평가 70, 면접 30이었는데 이 면접 비중이 역시 강화되었죠? 점점 대학들이 의대에서 면접 비중을 강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 15대 1이었습니다. 네. 1단계에서 필답 100%로 5배수하고 2단계에서 면접 100%인 대학이 있는데 바로 대구 가톨릭대 3년 특례 2명입니다. 무려 21대 1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들이 필답 플러스 알파. 알파 내용은 면접을 가지고서 뽑고 있는 대학이 6명이고 다름 아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대, 인하대 의대, 아주대 의대, 그리고 대구 가톨릭 의대가 이와 같이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